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6월 15일자 판례부 형사 운동부 코치와 청탁금지법 사건입니다. 선고일자는 2023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1545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정청탁 및 군품응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고 상고인은 피고인들입니다. 피고인들이 이제 무죄라고 주장을 했지만 유죄로 상고 기각됐습니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체육 코치였습니다. 이 코치가 방과 후 학습 과정이 폐지되려고 하니까 피고인 1이 그만두고 대신에 피고인 2가 매월 일정 금액을 피고인 1에게 주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 체육 코치였는데 한 명 결국 폐지되려고 하니까 한 명은 그만두고 대신에 그 그만두는 대신에 그 남아있는 애가 일정 금액을 얘한테 보내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피고인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자인 학교의 대상 요걸로 이제 부정청탁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 피고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학교의 그 어떤 방과 후 학습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청탁 대상자인 학교의 교직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특히 자기들은 교육감이 관리하는 교육 공무직원의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교육청의 관리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직자 등임이 지금 부정청탁법의 대상자인데 학교 교직원에 교육청의 관리정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가? 좀 더 다르게 말해서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학교의 그 운동부 지도자가 체육선생님이 아닌 경우가 많죠. 체육선생님이 아닌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뭐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의 교직원이 아닌가? 부정청탁 대상자가 아닌가? 요게 문제가 된 거죠. 대부분 뭐라 하냐면 공직자 등에는 학교의 교직원이 포함된다. 그리고 학교의 교직원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학교체육진흥법상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 감독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청이 운동지도자를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학교 소속의 지도자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도 학교의 소속인 학교의 교직원에 포함되고 따라서 부정청탁 대상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학교의 교직원 모두에 해당하고 학교 운동부 코치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정원관리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람들도 부정청탁 청탁금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금품수수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